동해 커피한과 이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한가를 시켰는데 커피 한 잔을 드립니다. 아니면 커피콩 모양으로 한가가 나왔나? 이런 이미지가 상상되셨다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부터 들었습니다. 저도 이름만 들었을 때는 그렇게 상상했는데요. 이 제품을 보니까 그 상상이 확 넓어졌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서 기가 막힌 간식을 만들었습니다. 경동 한가가 만든 동해 커피 한가입니다. 제가 커피를 하루에 석 잔 정도 마실 정도로 참 좋아해서요. 이 제품이 반가운데요. 커피로 유명한 강릉에서 3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과에다가 커피향을 더하기 위해서 갓 추출한 커피 농축액을 그 신선함을 쫙 넣었다고 했는데 어떤 맛인지 제가 한번 즐겨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들고 향을 맡아보면요. 어머, 깜짝이야.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들고 있는 건 한과인데 제 코가 말하는 건 이건 커피야, 커피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맛인지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씹으니까요. 이 주변에서 올라오는 커피향이 입안을 가득 채우고 코까지 흥 하고 한번 나오는데 요게 우유까지 먹으면 기가 막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유 준비했습니다. 우유도 아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한가가 우유에 사르르 녹으면서 달콤함이 입안에 더 퍼지는데요. 커피 우유를 마신 것처럼 부드러운 커피향이 또 입안에서 한번 맴도는 게 와 이거 매력이 몇 가지야 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 생크림이랑 찍어 먹으면요, 그것도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크림 준비했는데 한번 이렇게 푹 찍어서, 전 생크림 좋아해서 많이 찍었는데요. 제가 먹은 건 분명히 한가거든요. 근데 입안에 들어오는 건 카푸치노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카푸치노 마시는 느낌이에요. 가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매력과 상상과 경험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동해 커피 한가입니다. 근데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해서 안전하게 믿고 드실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흑미를 쓰면서 고소함을 챙기면서도 건강의 요소까지 더했습니다. 이게 식품안전 3대 부문인 핫섭도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 인증도 받았고요. 식품 경영 시스템 인증도 받았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인증도 받으면서 믿고 드세요라는 것까지 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장도 정성스럽게 되어 있는데요. 맛, 재미, 그리고 이 풍미에 대한 새로운 경험까지 경동 한가가 만든 동해 커피 한가로 한번 즐겨보시죠.